되셨죠? 네. 저는 한국 갔다가 들어온 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도 아직 그렇게 시간 차가 잘 극복이 안 됩니다. 또 좀 감기 몸살이 약간 그 편도선이 붙고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나 또 이렇게 맡았으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헤매도 그냥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피차가 은혜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극도로 배가 고픈 그런 가운데에서 나온 말씀이죠. 마귀는 이런 참 어려움을 당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충분한 유혹의 말이죠. 지금 예수님한테는 육신의 떡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만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성공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떡이 있어야 삽니다. 떡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지식을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도 올바른 지식을 섭취를 해야죠.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섭취하면 독이 되기도 하고요. 일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영혼의 양식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인간이 이 말씀에서 떠날 때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고요.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근데 사실은 반대죠.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범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몸은 건강해요. 근데 정신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반대로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심에 병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고 또 건강에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병 걸렸다가 정신 차리고 은혜로 몸이 나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설교집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누구의 동상?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들 없어요.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이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분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유명한 박수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꽤 용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백낙준 이 총장의 아버지가 막 구슬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전도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를 냈다 질렀다는 거예요. 그거 집안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셔. 한참 막 구슬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니까 아니 구슬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든지 말든지 해라. 왜 남의 영업은 방해를 하고 XX야? 그러고 이제 구슬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그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집안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아 그게 자꾸만 생각나니까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찾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무당집 그만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 어린 백낙준이 이제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가다가 마침 그 교회에 들린 미국 선교사가 보니까 그 소년이 똘똘하거든요. 그래서 그 백낙준 박사를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 보낸 거예요. 미국에서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 교육, 한국 종교계에 아주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않았더라면 백낙준 박사는 뭐가 됐을까요? 박수무당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문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백낙준 박사가 은혜 받고 결국은 그렇게 위대한 한국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미국 오기 전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혐오했어요. 아니 왜 예수를 믿냐? 믿으려면은 아,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믿을 것들이 많은데 왜 예수를 믿냐? 그 주체 의식도 없는 놈들이다. 또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저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아, 우리나라 뭐 또 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왜, 그 뭐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그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예수,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기가 확 죽어요. 기가 그냥 완전히 죽어요. 저 사람은 제 아버지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목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 그래서 이렇게 목회가 잘 되는 모양이지? 저는 우리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가 안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회마을은 정말 보수적인 그런 가문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그 가문에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가문에서 거의 파문을 요즘에도 그렇게 당할 정도. 그러나 저의 저된 것은 너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할아버지한테 서당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할아버지 앞에서 명심보감, 그 다음에 소학, 또, 하도 오래된 단식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천자문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어린 애가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북글씨 하면서 그냥, 천자문 하고, 뭐, 그리고 밖에서 애들이 원하야 놀자, 그러면은, 미치는 거죠. 그냥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만 가르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싫어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그 교육이 저로 하여금 전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나는 역사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학 공부해서 무슨 취직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동양사, 한국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다 할아버지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는 발도 디뎌보지 않고요. 전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교회 한번 딱 갔어요. 교회 한번 딱 갔어요.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한 번 간 게 교회 딱 한 번 간 거예요. 그러고 제가 미국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얼마나 미국 그 이민의 삶이 고됩니까? 얼마나 소외되는 삶을 삽니까? 뭐 말이 통합니까? 뭐 더군다나 뭐 한국에서 역사 공부해가 여기서 뭘 쓰겠어요? 쓸 데가 없잖아요. 좌절, 고난, 뭐 거기다 이제 부부 사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그렇다고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막 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서 뭐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뭐 너무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전 단계가 다 필요했구나.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예.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한 5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구름 위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듯한 기분?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진짜 땅하고 저기 천국이 한 중간쯤에서 살았던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서 뭐 돈이 더 생긴다거나 뭐 제가 뭐 누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그 정도로 한 5년 정도 그런 은혜 속에 살다가 그것도 이제 그 은혜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제가 뒤늦게 비즈니스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 가서 지금도 그 제 신학교 동기들이 그럽니다. 그 저기 미국 신학교 이렇게 가는데 첫날 제가 이제 그때 비즈니스 하고 있었거든요. 벤츠를 탁 타고 쫙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벤츠를 몰고 다녔습니다.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그 당시에는 그때 1992년 벤츠 타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아무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읽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평론을 해요. 그래서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책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책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도 하죠. 왜? 주체가 나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겸손하게 열린 자세로 마음을 열고 읽어야 돼. 때로는 나의 이성이나 상식에 맞춰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 먹은 사람 빼놓고는. 근데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 당시에는 제가 1981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그냥 미국 오면 무조건 교회를 나갔어요. 한국 사람 만나는데 교회밖에 없고 무슨 인포메이션을 얻으려면 교회 가야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 나가니까 이제 설교를 듣자 설교. 근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 하는 거지? 아니 나 같은 한국말로 하는데 이 한국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막 목에 핏대를 올려 가면서 막 열을 내서 설교하는데 이해가 안 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지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무슨 뭐 남들만큼 덜 배웠습니까? 저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도 괜찮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저기 신박하게 하지? 이게 영적인 얘기인데 이 영적인 얘기를 저의 이성과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 말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나? 그럼 뭐 하는지? 마음이 가난해? 뭐가 마음이 가난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비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교회 빠지기 시작하다 교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달만 교회 안 나가면 불신자하고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차라리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뭘 좀 알거든. 비판적으로 보고도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교회 나가야 돼요. 뭐 매주 교회 나간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졸기도 하고 때로는 또 데이드림 하다가 그냥 예배 시간 확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밥이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먹기 싫어도 먹지 않아요. 억지로 해도 먹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거든요. 밥을 먹을 수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여담이지만 이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소화 이게 뭐 삼키는 기능이 안 좋아져서 밥을 못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가끔 그 의사들이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자기도 고생하고 자녀들도 엄청나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봐야 몇 개월 더 살거든요.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우시아 왕 때 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때가 북 이스라엘이 아주 잘 나가던 때. 왜 그러냐면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을 서포트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때문에 아수리아에게 패배해가지고 거의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요. 아수르는 아직 이스라엘을 침범할 정도의 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평안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번영했고 부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치했으며 타락했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쾌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본문 11절에 때가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굶주림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굶주림은 경제적인 굶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평안했고 풍요로웠거든요. 어떤 굶주림이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했다.
아무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졸려오세요? 좋은 분들이 있네. 예,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유다왕국 요시아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니까 왕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율법책 처음 본 거예요. 다윗 왕국을 승계한 유다 왕국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몰라.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외래 문물 이방 종교가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도 BC 58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요.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을 보세요. 중세 유럽이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요, 중세 유럽은 100% 다 교회 나갔어요. 그랬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죽는 시기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신부만 알고 있지 일반 백성들은 말씀의 기갈에 들었어요. 신부가 모든 것을 다 차지했잖아요. 모든 재력, 모든 정치력, 모든 경제력, 모든 걸 다 가져갔거든요. 심지어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구려. 교회는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헌금함에 동전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천국 가는 소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 망한 거예요.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개신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말씀을 좀 줄이고 여러분 공산주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세계 절반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공산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전 세계가 공산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구소련이나 동구권에 교회는 있었지만 성경은 없었어요. 말씀은 없었습니다. 형식과 의례만 남았어요. 소련과 같은 나라, 미국과 함께 그 당시에 양강이었잖아요. 슈퍼파워 네이션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소련에 뭐가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어요? 핵폭탄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군사력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북한에 가서 칠골교회에서 성경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왔대. 북한 성경책. 그래서 한국에 그 자기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 북한에서 온 성경책이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 교회 좀 놔두구나. 그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원하면 가지라고 줬대요. 그랬더니 그 대가로 돈을 몇백만 원을 줬대. 북한에서 온 성경책이라. 북한에는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 주부들이 기도회에서 그때 그 허바울 목사님이 처음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저는 아주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에 내가 북한에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이 찬송가를 60장을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성경 갖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성경 찬송 머릿속에 외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뭐 복음서 뭐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뭐 디모데 전후서 다섯 권인가 여섯 권을 통째로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북한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충격받았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막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샘솟더라고요. 북한에는 성경과 찬송이 없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정권은 무너질 거예요. 시간이 문제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말씀이 흔하다 보니까 말씀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지. 특히 팬데믹이 휩쓸고 지나고 난 다음부터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불성실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물어봅니다.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아주 너무 당연하듯이 아 몸이 조금 좀 찌부둥해서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려요. 그냥. 그래서 소위 뭐 한국에서 설교 잘한다는 목사 설교 서핑하잖아요. 서칭해가지고 그거 듣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목사는 설교 잘한다. 저 목사는 좀 아 틀렸어. 뭐.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라도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선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인간적인 말을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들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서 그럼 시험 들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목사 설교 비판하고 하지. 그거는요 목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둘째로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부부들이 서로 툭툭 찔러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신 이 말씀 잘 들어줘 이런 얘기예요.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을 때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에 빠져들어야 되고 말씀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있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지잖아요. 술집 주인이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이 막 달려왔어요. 달려오니까 그냥 사이렌 소리 막 울리면서 달려오니까 싸움하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술집 안에 한 소년이 나팔을 들고 있대. 눈을 감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얘야 너 무슨 이 술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저는요 그냥 눈 감고 이 나팔에 취해서 나팔만 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재즈의 왕 루이 암스트롱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렸을 적에 아주 뭐 흑인이니까 너무 없는 사람, 없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동네 불량배들하고 맨날 돌아다닌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소년 그 감옥에 가가지고 있고 나왔다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년원에 가가지고 나팔을 배워. 나팔에 빠진 거예요. 나팔만이 그의 위로가 됐고 그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뭐 다른 친구들, 나쁜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나팔만 부른 거예요. 나팔에 심취해서 거기 그 나팔만 불어가지고 그가 세계적인 음악인 루이 암스트롱이 됩니다. 여러분, 나팔에 비춰서 나팔만 부른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미친다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은 넘치지만 말씀의 기갈 시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 신자들이 교회를 차릴 때 구원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 신자들은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을 알겠어요? 뭐 뭘 알겠어요? 그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좋아서 교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아니 교회 내려놓는데 그 전도자의 전도한 사람의 나쁜 행실로 말미암아 새 신자가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말씀에 심취하여 있습니까?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풍요로워지고 또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 시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